질문을 주기도 하면 받기도 하는 훈담이네 질문 타임! 네. 주고받고니까 주고받고 찬찬찬찬찬찬 주고받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네. 먼저 우리 지영훈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예배 전에 예배가 딱 시작되면 또 빠짐이 없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왜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하게 된 건지 맞아요.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건지 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건지. 근데 오늘 주제가 이제 주기도문이잖아요. 네. 네. 사도신경도 같이 물어보셨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교파별로 또는 각 지역의 전통에 따라서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반드시 예배 때마다 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또 그게 예배 때 앞부분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뒷부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도 다 달라요. 어쨌든 그런데 오늘 주제가 주기도문이니까 사도신경을 먼저 하죠. 그 사도신경은 주기도문하고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의 그 내용 자체고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본문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네.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길이 차이는 좀 나지만. 근데 이제 사도신경은요,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제일 압축적으로 압축시켜서 응축시켜서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대략 뭐 2세기 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뒤로 막 사역을 할 때부터도 어떤 사람이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세례를 주는데 그런 가장 간단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내용이 조금씩 더 보충되면서 사도신경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아니다 그건 틀렸다. 기독교적인 올바른 가르침은 이런 거다. 이런 거를 논의하고 결정짓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걸 보통 뭐 교회 회의 또는 공의회라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게 325년에 니케아에서 모였던 회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사도신경의 기본 골간이 되는 그런 게 이제 정해졌어요. 뭐 다 그전부터 믿고 있었던 거지만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게 우리 신앙의 제일 중심적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325년인데 그 다음에 380년대에도 또 뭐 에베소 회의가 있었고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가 있었고 400년대로 넘어가서 또 회의가 여러 번 있었고 하면서 이제 사도신경 요 내용이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대략 한 4-5세기 정도에는 그 내용이 거의 오늘날 형태처럼 비슷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정착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경에 그 본문이 있으니까 주기도문은 훨씬 일찍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요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2세기 후반, 3세기 초반에 활동하셨던 터툴리안이라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죠.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종교 개혁 지도자 요한 칼빈이나 루터 이런 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 잠깐 마무리하는 얘기를 하면 우리 개신교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의 지도자들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할 때는 늘 세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구약에 있는 십계명 해설, 신약에 있는 주기도문 해설. 두 가지는 다 성경에 텍스트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사도신경 해설. 사도신경은 성경에 텍스트는 없지만 말하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독교 신앙의 66권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요점들을 이렇게 응축시킨 거죠. 그것도 누구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교회 역사가 지내오면서 몇백 년 동안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같이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모인 거라고 응축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학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해설하는 거예요. 십계명 해설, 주기도문 해설, 사도신경 해설. 그러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뭐 예배 때마다 또는 어떤 교파적인 전통에 따라서는 예배 때마다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의 정신과 삶 속에 스며들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